에드윈 발레로라는 복서가 있었다. 그의 전적은 27승 27KO 무패, 그리고 18연속 1회 KO승. 정말 믿기 힘든 엄청난 전적이다. 더 믿기 힘든 건 이 잘나가던 복서가 아내를 살해했고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 전설적인 복서 발레로는 죽었지만 그의 기록은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깨기 위한 후발 주자들 중 가장 돋보이는 선수가 있었다. 비운의 복서인 에드윈 발레로의 어메이징한 연속 KO 행진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미친 재능의 소유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버질 오티즈 주니어. 버질은 미국 국적의 웰터급 선수이고 1998년생 만 22세로 어린 나이에 복싱계의 미래를 짊어진 선수이다. 현재 그의 전적은 15승 15KO 무패로 모든 경기를 6라운드 전에 피니시했다. 1라운드 KO승이 6번, 2, 3라운드 KO승이 6번으로 전적 중 3경기를 제외한 12번의 경기를 3라운드 전에 끝냈다. 버질 오티즈는 한 방 한 방도 강력하지만 상대를 때려패기 좋은 거리를 확보하면 각잡고 무지막지한 연타를 날리는 모습이 악권이다. 버질 오티즈의 거친 압박과 각잡고 패는 연타에 모두가 버티지 못하고 링바닥에 누워버렸다. 쓰러진 선수들은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 하며 버질 오티즈의 펀치력에 고개를 떨궜다. 신기하게도 버질 오티즈 주니어의 이런 경기 스타일은 에드윈 발레로와 매우 닮았다. 버질은 골든보이 프로모션 소속으로 수장 델라호야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있다. 골든보이 프로모션은 버질 외에도 라이언 가르시아라는 차세대 스타를 키우고 있는데, 라이언 가르시아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스타성으로 더 인정받고 있는 선수이고, 버질은 오직 경기력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선수다. 최근에서 파워, 스피드, 카운터, 연타 능력까지 모두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버질의 체급인 웰터급은 현 복싱 체급에서 가장 빡센 체급으로 불린다. 테렌스 크로퍼드, 에롤 스펜스, 매니 파키아오, 키스 서먼, 마이키 가르시아, 숀 포터, 데니 가르시아 등등 챔피언급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2020년 파운드 포 파운드 10위 안에 드는 선수가 3명이나 있는 선수층을 가진 체급이다. 골든보이 프로모션에서는 버질의 다음 상대로 사무엘 바르가스를 점찍었다. 사무엘 바르가스는 좆밥 판독기로 불리는 선수인데 전적은 31승 2무 5패로 준수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아미르칸, 데니 가르시아, 에롤 스펜스 주니어 같은 네임드에게는 잔혹한 패배를 당했고, 그 외 2패를 제외한 모든 경기를 이겼다. 무려 31번의 승리를 챙긴 선수이다. 자신의 승수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승수를 챙긴 사무엘 바르가스를 잡고 나면 이제 진짜 강자들과의 대진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점점 존재감이 커져가는 버질 오티즈 주니어는 과연 자신의 스타일과 닮은 레전드 에드윈 발레로의 연승 KO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지옥의 체급이라 불리는 웰터급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이다.